네, 오늘은요, 극과 극이네요. 얼마 전에는 이제 청백리의 상징 맹사성 선생님을 갔다 왔고, 지금은 이제 반대로 부정부패의 상징 또 조말생 선생님. 네. 무덤이죠, 무덤. 무덤에 왔는데요. 조말생 선생님은 태종 때 이제 과거급제를 했고, 이후에 이제 세종 때까지 관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가 긴 것 같은데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조말생. 조말생은요 조선시대 네 번째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태종이 왕에 등극한 이후에 바로 장원급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태종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김도련의 뇌물사건입니다. 부자인 김생의 재산을 탐을 낸 김도련은요. 김생은 본래 우리 집 할아버지의 노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요. 한길도로 도망을 쳐 노비 문서를 유조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조말생은요. 엄청난 뇌물을 받고 관리들을 포섭해서요. 승소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김생의 후손인 426명은 억울하게 노비가 됐고 김생의 재산은요. 김도련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김도련은요. 132명의 노비를 17명의 관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말생은요. 37명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말생은요. 청렴한 관리 행세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김생의 손자인 김득경이 이 사건을 고소한 것인데요. 하지만 김도련은요 조말생을 사주하였고 이 사건을 몇 해 지연시켰고요. 이후 4년 후 김도련의 노비 사건이 조정 중신들의 깊숙이 개입된 것을 감지하고 이 조사 끝에 김도련에게 뇌물을 받고 이 사건이 무마시켰다 이렇게 임금에게 고발되었습니다. 이후 조정 대신은요 조말생을 사형을 주장했지만 세종은요 태종이 아꼈던 인물이라 사탈을 관직하고 충청도 회인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하지만요 세종이 2년 후에 유배를 풀면서 조말생을 직책을 풀어줍니다. 이후 조말생은요 함길도 관찰서로 임명됩니다. 조말생은요 본인의 뇌물사건에 대해 무죄임을 상소했지만 세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요 조말생의 재능을 높이 생각해서 살려주었지만요 그 부패의 진실은 묵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조말생은요 나이가 들어 계속해서 사직상소를 넣었지만요 세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말생은요 죽기 직전까지 제발 사직시켜달라고 애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세종은 이 또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말생의 나이 향년 77세 이때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종은요 조말생의 능력의 탁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노비 사건을 묵과하지 않고 죽기 전까지 일을 시킨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바로요 사곡 조말상의 무덤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졌지? 신라 왕릉 같습니다. 신라 왕릉 같아. 또 앞은 대단한 뭐야 이건 또 왕릉보다 더 크네. 세종 때 이제 과거의 급제에서 세종 때까지 관리를 했는데요. 부정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이후 중용을 했다고 합니다. 내치지 않고 유배를 갔는데 유배 곧 도중에 이제 또 다시 불러서 관리직을 줬죠. 좋다 여기. 저기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다. 정말 크네.
왕무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말무덤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지. 잘난 사람은 이렇게 또 그 정도 그래도 잘 되나 봅니다. 됐다. 어, 이거 잘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건 커피입니다. 얼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아, 이거 까갖고. 와. 말 그대로 아주 죽이네, 죽여. 말 그대로 아주 죽이네, 죽여. 먹었구나. 아. 가리비 뭐냐, 이거? 가리비 이거 뭐냐? 자연의 맛이네.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가리비. 이거는 대야. 대야가 맛있는 것 같아, 대야. 보태식. 팔당울을 보면서, 팔당울을 보면서, 먹어보자. 아직 안 익었다. 아직 지워졌다. 아직 안 익었다. 또 있지? 자, 먹어봅시다. 가리비 존나 맛있어. 가리비 있는 거. 이게 가리비 이게 그 이렇게 큰 걸 먹어야 돼요. 무거워지네. 아니 이거 잘못 가겠다. 아 됐다. 여기다. 여기 찍어서 먹자. 깔끔하게 한 방.